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서 그로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복음서를 쓰게 합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한 가지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0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복음서를 쓰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도마의 믿음 고백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쓰면서 마지막 스토리로 무엇을 포함할까? 그는 그 누구의 스토리보다도 도마의 스토리. 처음에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도마가 외치면서 이제 요한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쓰여진 이 모든 복음서의 결론을 바로 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제 이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장에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한 장을 더 쓰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요한 복음서의 유니크한 그러한 그 섹션입니다. 그러한 그 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강림하신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를 보여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보여주셨다면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보일 것이 있다면 어쩌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복음서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마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make sense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스토리와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복음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마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복음서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퍼스펙티브를 갖고 한 장을 더 에필로그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에필로그라는 말은 맺는 말, 이어지는 말, continuing story, 끝맺는 말, 이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났지만 한 장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에필로그처럼 이제 예수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스토리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21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요한복음서는 적어도 36년,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이상 40년, 50년 후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6년이 지나면서 사도 그 행전의 역사는 이미 그 36년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인데 이제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그 지경을 넘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게로 그 당시 지중해 로마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것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6년, 40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에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목격한 그러한 퍼스펙티브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21장을 통해 초대교회의 첫 리더로 세워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한 장 더 쓰게 됩니다. 베드로. 이제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첫 교회 리더로 베드로가 세워지게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어떻게 그가 리더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계속되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제 교회 성령의 역사로 새 시대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브리지처럼 21장 한 장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21장은 베드로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새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새 시대를 열고 계속 주님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이 21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스토리를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continuing story,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스토리를 써나가야 되는 것이기에 주님은 새 시대를 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의 성령의 새 시대는 무엇을 자각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까? 21장의 에필로그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베드로를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팅을 보는 거예요. 21장의 에필로그의 세팅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세팅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들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은 방향을 잃은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20장에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왠지 좀 달라요.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은 벅차고 있었습니다. 벅찬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진짜 뛰고 이 유포리아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21장에는 그냥 우리가 다른 것 할 수 없으니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왠지 비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방향을 잃었을까요?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직접 목자처럼 인도하시면서 갈 길, 해야 할 일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과 직접 같이 계시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한 달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까지 세 번 나타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보면 네 번, 다섯 번 정도 나타나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왠지 다른 시대입니다. 전에는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20장에서 보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주시면서 그 문을 잠그고 소극적으로 이 방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하면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이 주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이상하게 지금은 같이 우리들과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형이 되는, 리더가 되는 베드로가 그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고기 잡는 것 어부이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아우들이 우르르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성령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주님의 소명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과는 왠지 방향을 잃고 목적이 없이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들은 이해가 안 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디베랴 바다로 주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신 이 세팅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목적을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이유는 오래전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추억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운시키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나를 따르거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콜링을 받고 제자로 따랐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이 해변가였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 소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 어카운트에서는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어부들은 그 당시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아서 아침 일찍 고기를 팔아 생선을 팔았거든요. 근데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졌다가 이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이분을 예수로 따르기 시작했던 그러한 장면이, 그러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1장에서 그때의 경험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날에도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것을 잡게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분은 주님이시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분명히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소명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소명을 받고 소명대로 살 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여기 나와 있는 일곱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지만 그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 그리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명을 받은 주님의 소명자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러므로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며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living sacrifice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보셨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이 없죠. 마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새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렇죠, 배고팠을 때 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입맛을 돋구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보셨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목회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의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만이, 목회자들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부이면 주무이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으면은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되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그러한 그 소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소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집단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을 일으켜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따르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그렇죠? 이제는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그분의 일을 하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스위치를 켜고,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스위치를 끄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요, 교회 사는 것은 거룩한,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삶의 모든 분야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소명. 이 소명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소명을 잃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그냥 떠있는 배였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소명을 다시 한번 불태워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있으신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소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에는 나를 위해 했고, 내 출세를 위해 했고, 세상을 위해 했고, 자식을 위해 했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라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첫 단추는 소명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이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포인트가 이제부터 육신의 노력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육신의 노력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한 가지 그 자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 낚는 일이었어요. 물고기 낚는 일. 일평생 이것을 하며 살았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에 확신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른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목적을 모르겠지만 물고기나 잡으면서 이 시간을 확실하게 보내자. 이것만큼은 자신만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요? 완전히 실패해버려. 허탕칩니다. 대빵 허탕치며, 대빵.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새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소명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노력과 열정과 자신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요.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허탕쳤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요. 제가 지난 그 4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잘했으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아내와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은사와 경험과 탤런트를 좀 더 뒤로 하고, 그것을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열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일을 좀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할 걸. 그러한 아쉬움이 돌아보면 조금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능력도 있고 체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이 새 시대를 살면서 고기를 낚는, 하나님의 고기를 낚는, 사람들을 낚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요. 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힘을 얻어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번아웃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의 열정, 나의 노력을 앞세우잖아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한계점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이 기쁨도 없어지고 도리어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새 시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노력과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련한 떡을 받아 먹으며 고기를 받아 먹으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지중해 로마 세계를 이렇게 다 복음화할 수 있었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진짜 적들이 많았어요. 장애가 많았어요. 그 동역자들도 그를 많이 배신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픔이 항상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열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열매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신뢰를 하셨는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의 펜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합니다.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많은 압박감과 적들이 있었지만 그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보셨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with all his energy 그렇게 나왔어요. 나의 사역은, 나의 역사하는 것은 with all his energy,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역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보셨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맞추어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이 가 있는 것이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이미지가 생각나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젓는 모습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젓는 이미지.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 대해 꿈을 꿨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 꿈을 참 많이 꿉니다. 자나깨나 저를 사모하기 때문에 저의 꿈을 많이 꾼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걱정돼서 꿈을 많이 꾸겠죠. 하여튼 너무나 걱정하면서 기도하다가 하여튼 꿈을 많이 꾸는데 언젠가 이런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 제가 이 그
큰 그 배에 타서 이 큰 물에 뭐 바다와 같은 큰 물을 이 배를 타서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데 땀을 벌벌 흘리며 힘겹게 노를 그냥 막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으면서. 근데 바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것 같대요. 예수님은 바로 뒤에서 같이 노를 젓고 계시는데 나는 앞에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열심히 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다. 어차피 이 바다와 같은 항해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이 함께 타시고 주님이 노를 젓기 때문에 젓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노 젓는 노를 젓고 계시는 주님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해도 힘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다. 무겁지 않다. 가볍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멍에가 가벼운 것인가요? 멍에를 메면서 왜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주님과 함께 장단을 맞추고 리듬을 맞춰서 가는 것은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힘겹게 일하면서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노 젓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하지만 주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노를 저며 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이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없이 산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어서 소명을 갖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노력,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그 탤런트와 은사까지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사역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with all his energy로 내가 사역할 때 내 안에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갖게 하시는 그 소원에 맞추어서 일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명자들로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여러분 모두 다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능력 있게 하려면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명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도치 없이 물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소명을 갖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노력으로 그 소명을 이루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소명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육신으로 노력으로 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상처를 입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와서 내가 만든 떡과 생선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으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소명감을 갖게 살게 하시고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 이 소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시옵소서. 소명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산 제사가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합니다, 이 소명을 갖고 이제 육신의 노력과 은사와 탤런트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명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실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청산할 때가 올 텐데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목적과 이해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근데 그 소명을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떡과 고기를 먹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Place my trust. Find my mind.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His cry, 오직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 되시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시어 그 안에서 새 생명 받게 하시고 주님의 새 소명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제는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